음식을 치는 시간 텍산 라이브. 자, 이 스튜디오가 우주에서 온 우리 그렇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꽉 찼고 예. 아, 엄청난 분들이 지금 와주셨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아, 여름을 전곡하러 온 퀸 주소녀죠. 우주소녀. 그리고 만인을 힘여들게 하는 마성의 남자 김희재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주소녀부터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우주래.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목소리 좋다. 한 분 한 분 좀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자,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 엑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응?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연정입니다. 연정!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여름입니다. 여름!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나입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열 분 소개 마쳤고요. 어, 나 같이 할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희재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희재 씨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이 어드세요.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씨는 컬투쇼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오, 야, 어떠세요? 현장에 와보시니까. 어, 되게 객석이 가깝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호응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기분 되게 좋은데요. 어, 이분들은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어, 이분들 아주 텐션이 있고 이분들만의 그렇죠. 리듬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 우리 한번 보여드리죠. 예, 네, 시작. 아니 아까 오면서 듣고 왔거든요. 아, 나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들었네요. 그러니까 자 희재 씨는 이번 새 앨범이 나온 거죠? 네,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야. 어저께 영탁 씨도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네. 야. 뭔가 의미가 남다르고 네. 되게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홍보하세요. 홍보하세요. 감회가 새로운 것 홍보하세요, 같습니다. 홍보하세요. 막. 네, 네. 앨범 타이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아이돌 분들이 더블 타이틀로 타이틀곡을 두 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트롯계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블 타이틀로 한번 해봤고요. 짠짠짠이라는 곡과 풍악을 울려라 할 때 풍악이라는 곡을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해봤습니다. 아. 보통 더블로 가는 이유가 예. 진짜 못 골라서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이 노래. 두 곡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제가 사실 어린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짠짠짠이란 노래는 좀 젊은 양쪽 사이에 너무 부럽네요. 예 그래요. 예. 젊은 감성을 가진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곡이 짠짠짠이고 풍악은 우리 어르신 분들 어머니 아버님께서 좋아해 주실 만한 곡이라서 두 곡을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은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욕심쟁이네요 우리 희재 씨. 갑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 생각엔 더 타이틀이 뭡니까? 지금 사실 음악 방송을 짠짠짠으로 하고 있어요. 아, 짠짠짠으로. 짠짠짠 풍악 둘 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뭔가 놓을 수 없는 두 곡 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그럼 짠짠짠 좀 메인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있습니까? 아 굉장히 쉬운데요. 선배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예. 그러니까 돌리고 돌리고. 짠! 돌리고 돌리고 짠!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궁덕궁? 궁덕궁 궁덕궁덕 궁덕궁 희자 미안해. 근데 보통 포인트 안무에 이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곡의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이 포인트 안무에.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이제 덩덕궁 안무라고. 덩덕궁 안무. 이게 아니 리듬이 딱 맞네. 아니 사실 이건 아이돌 분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주소녀 분들께서 보시고 아 이름을 이런 써달라. 이름이 그쵸.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좌회전 우회전 어때요? 좌회전 우회전. 오 괜찮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춤. 운전 춤. 운전 춤. 운전 춤. 하나 둘 셋. 짠.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해전 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네.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희재가,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희재 씨가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네, 많이 했어요. 네. 우주 소녀들이 보다가 괜찮은 거 하는 이름 한번 보세요. 네, 생각해 볼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라이브는 근데 짠짠짠 안 하시고 풍악을 해 주신대요. 네, 아무래도 컬투 쇼에서 네. 좀 신나게 풍악을 한번 울려 보고 싶어 가지고 풍악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세대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네. 예, 두 개 다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맞아. 어, 풍악도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요? 아, 안무가 귀여워요. 아하.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보고 너무 귀엽다라고 해 주시던데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고요. 네. 자, 우주소녀 신곡 홍보하죠. 자, 들이대세요. 네. 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라스트 시퀀스로 컴백을 했고요. 라스트 시퀀스는 가장 아름답고 뜨거울 때 우리만의 새로운 장면을 펼쳐 보이겠다라는 저희의 열정을 듬뿍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신나는 댄스팝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댄스팝? 네. 댄스팝이에요. 댄스팝. 와, 작사에 엑시가 참여를 했네요. 만능 글 좀 쓰는 어 있어배 네. 있어배 이제 필수죠. 있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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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있어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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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있어비인데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요. 어, 작사는 어떤 그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곡 속의 그, 내용인데 이제 가장 저희가 또 퀸이 됐잖아요. 약간 퀸덤의 연장선의 느낌의 가사예요. 네, 지금 우리 애가 가장 뜨겁고 아름다울 시기고 우린 새로운 시작을 펼쳐 보이겠다라는 아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지향성. 네. 아, 아니 이제 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네네. 말씀드릴 퀸덤 시즌 2의 최종 우승을 하셨어요.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주 소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퀸주 소녀가 된 네. 거예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브레이브걸스, 뭐 비비지, 우주 소녀, 이달의 소녀, 캐플러, 네. 효린까지. 네. 맞아요. 야 쟁쟁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자존감 좀 뿜뿜 올라가셨겠죠. 아 그럼요. 너무 자랑스러웠고. 어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깨가 이렇게 숨이 뭘 덜어내고 오더라고요. 네. 아, 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네, 아무래도 여왕이 돼버려가지고 네, 조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인어로 변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컨셉이 인어예요? 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인어들로 변한 10명의 우주소녀인데요. 엄청 매혹적이에요. 아하. 저희 입으로 보시면 매혹적이죠. 신비롭고 막 이쁘고 신화 속에 나오는 맞아요. 신들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뒤태. 네. 감사합니다. 뒤태도 좋고 앞태도 좋고 이제 앞으로 뒤태. 네 맞아요. 분명히 스튜디오 찍은 건데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맞아요. 뮤비부터 해서 다 그런 컨셉이에요. 와. 그렇네.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야. 감사합니다. 근데 인어 연기를 직접 했어요? 네, 네. 다영씨. 다영씨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인어 연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네. 인어는 살면서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되면 안 되죠. 아니, 아 그렇죠. 다른 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물기 젖은 듯한 느낌을 내라 그리고 물망초 같은 눈빛을 표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잘 했습니다. 다영씨가 좀 보여주시죠. 그. 네. 여기 좀 마이크에 침 뱉으면 안 돼요. 아, 침 뱉은 게 아니라요. 아, 지금 이 공간에서 물망 인어요. 네, 인어 연기. 어디 보면 되죠? 여기가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물 꺼내줘. 자, 하나, 둘, 셋.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컬투쇼, 여기 컬투쇼. 여기 SBS. SBS 컬투쇼라는 바닷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네. 자, 무대라는 바닷속으로 가주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가 아닌 거예요. 자, 무대로 가는 순간 물에 빠지면서 인어가 됩니다, 이분들이. 야. 라스트 시퀀스, 마지막 장면. 멋있다. 네. 인어들이 다 살아서 이제 우리 무대란 바닷속으로 이렇게. 이제 다 떨어지겠네. 자, 준비됐나요? 네. 우리 인어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음악 드리도록 할게요. 라스트 시퀀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만간부 해 주세요. 불빛이 찬란하게 너와 내 비춰졌잖니
오랜만에 믿기지 않아 난 또 아직 맘이 차올라 처음 그날처럼 에이 에이 꿈꿔온 모델 위 에이 에이 벅찬 설렘 아래 난 피어나 화려하게 잊지 못할 장면 속에 Oh baby Like a finale 가장 뜨겁고 절정이 돼 레벨 on my page 가장 뜨겁고 아름다울 때 피어나는 like a finale keep it going I got no limit we not keep up we run it ay ay 흐르는 음악 위 ay oh baby like a finale 라스트 시퀀스 곽선일 씨 디즈니 공주님들 반모임 하는 날 같은 4522님께서 시원한 바닷속에서 노래 듣는 기분이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인어공주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야호 그래, 이승주 씨 포세이돈 은서와 치명적 인어들 야, 어? 은서는 왜 포세이돈이에요? 저도 원래 인어인데 자켓 촬영할 때 저희 스타십 식구분들이 은서는 포세이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어들을 거느리는 포세이돈. 왜 그랬을까? 제가 약간 좀 잘생뿜 멤버거든요. 잘생뿜. 그러니까 잘생겨가지고 포세이돈 선배님처럼은 아니지만 조금 발바닥만한 그런 잘생김을 한번 뽐내봤습니다. 선배 포세이돈 선배님. 포세이돈 선배님. 포세이돈 선배님. 얼마나 선배님? 잘생김 선배님. 일기. 일기. 지금 잘하는 선배님. 예, 제일 짱이시죠. 김영숙 님이 희재 님 꽃 속에서 기죽지 말기 파이팅이야. 우리 우리 희재 씨 기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럼요. 파이팅! 자, 그러면 정말 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무대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풍악을 울려라. 자, 풍악을 울려라. 우주소녀 한번 외쳐주세요. 네, 풍악을 울려라. 비욘세 right here. 음악 주십시오. 김희재 씨의 풍악입니다.
풍랑 소리로 슬피 푸른 밤 내 맘도 따라오네요. 쿵짝 쿵짝하자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 쿵짝하자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쿵짜라자짜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Hey! 쿵짜 쿵짜라자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짜 쿵짜라자짜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살랑 푸른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 전할 수 있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짜 쿵짜자. 감사합니다. 와우. 아, 야 좋네. 아니 이게 신곡 같지 않지 않아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음악 같은 에이. 느낌. 와 익숙해진 거죠. 약간 장윤정 씨 느낌도 나고. 윤정 누나 곡을 많이 쓰신 작곡가님께서 그래서 그렇구나.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춤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딱 치고 따다다. 짜라자짜짜. 하. 올로 가 한 다음에. 웨이브를 한번 골반 웨이브를 춤 좀 되시잖아요. 아유 춤은 잘 췄죠. 네, 뭐 춤 하면 또 둘째 가면 서러웠던 그렇죠, 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네,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 실제로 김희재 씨가 우리 장윤정 씨의 덕후로 유명하죠.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트롯을 굉장히 어머 어렸을 때 사진. 아니 이거 누가 이런 사진을 줬어? 아 누구냐고요? 방송놈들이 그랬지 뭐. 예, 뒤에 제가 있고 와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장윤정 씨 사진에 많이 걸려 있네요. 어렸을 때 이제 윤정 누나 팬클럽 팬미팅 현장이에요. 와 제가 신청을 해서 대박이다. 그때 당시 제가 울산에 살 때였는데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팬미팅에 직접 참석을 했어요. 예 만나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데뷔하고 나서? 네 이제 장윤정 씨한테 아예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그 윤정 누나랑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데 이야 아 누나 너무 좋아해서 사실 너무 좋아하셨겠다. 누나 팬클럽 회원이었습니다. 야 그래. 그 누나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팬클럽 회장님도 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던 끝나기 거. 전까지만 네. 성덕이네 완전 성덕. 완전 성덕이죠. 와 우주소녀는 혹시 누구 좋아해갖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성덕 되신 분 안 계십니까? 저희 최근에 퀸덤2 촬영을 할 때 네. 태연 선배님이 같이 나오셨는데 저희 모두가 연습생 때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진짜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막 네. 팬클럽이었는데 네. 직접 만나보신 분 계시냐는 거지. 완전 막 아예 팬클럽에 있다가 성덕이 완전 성덕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 제가 부럽다. 제일 성덕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다 인터넷을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인터넷을 잘 못했어요. 네,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요. 아, 오래 해갖고. 네, 아,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쉽게도.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인터넷은 저희가 많이 못했잖아요, 어릴 때. 예. 말로 한 팔레트를 보냈었어요. 예, 예. 직접 손편지를 썼어야 그럼요.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맹여진 씨가 67세 저희 어머니께서 희재님 너무 팬이에요. 남진 나훈아도 좋아 안 좋아하셨는데 희재님께 푹 빠졌어요. 야.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데 최현자 여사님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예. 네가 알고 있군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최현자 여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 노래 들으시고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사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 빨리 하나 뽑으세요. 최현자 여사님께 드리는 희재 씨의 선물은요. 예, 빨리. 왜, 왜, 뭔데? 어떡해. 빨리, 빨리. 껌, 껌. 네. 예, 껌 자꾸 씹으면 치매 예방에 좋아요. 괜찮아요. 뽑아도 예, 이런 걸 뽑아. 예, 예. 자, 희재 씨가 껌을 선물하시면서 네. 저희는 4부로 넘어. 그렇습니다. 착불이에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걸즈 특선 라이브 우주 소녀 희미재 씨와 함께 4부에 불려옵니다.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네네. 안에서는 아주 뭔가 이상한 기운이 좀 네. 예, 뭔가 이 그 학연에 관한 네. 얘기가 네. 있었어요. 우리 설아 씨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네. 아니 제가 누나여가지고 너무 누구보다요. 나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성진 씨가 물으셨는데 네. 설아랑 희재님이 같은 학교 출신이래. 그래서 놀라갖고 네. 이 문자에 서로 물어봤잖아요 지금. 네네 네.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여기 문자로 주셔가지고 이제 나이를 제가 여쭤봤는데 저보다 한 살 동생이시더라고요. 학교 선배님이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를 나왔는데 우와. 서로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몰랐죠. 예, 몰랐어요. 네. 한 살 터울. 아 네. 네 원래 한 살 터울이면은 좀 많이 알거든요. 그렇죠. 만나게 되잖아요. 후배들이랑 네. 근데 저 연습생 생활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예, 막 조퇴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근데 중요한 건 그 학교가 지금 없어졌단. 근데 사실로 나. 아 근데 사실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학교 출신이 모르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계속 있는지 없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학교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뭐 없어졌다고 합니다. 선배님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확히 후배가 알려주네요. 알려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려줘요 정확하게. 네. 안타깝게도 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희 모교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색해졌어. 희재 씨가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교과가 있나요? 교과. 교과 있었는데 교과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 예, 한 10년 전이니까. 예, 10년. 예. 아니 저도. 아 저도. 아 근데 10년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우리 김희재 씨는 노래도 참 잘하지만 아까 춤 보셨죠? 네. 춤도 뭐 전평이 나 있어요. 잘 추신다고. 희연세라는 별명이 있듯이. 아, 희연세. 아. 희연세. 아. 춤을 원래 좋아했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전 보컬 전공이었거든요. 선배님 무슨 전공이셨어요? 보컬. 아, 보컬. 네. 보컬 전공이었는데 아니 얘기하세요. 저는 춤 수업 들어가서 A+를 받고 보컬은 A+를 못 받았어요. 보컬 전공인데. 오히려, 네. 오히려 춤을 더 열심히 췄구나. 재밌더라고요. 춤 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춤을 좀 궁금한데 희연세. 틀어 드릴 테니까 좀 제대로 좋아요. 이거 괜찮아. 싱글레디
제가 싱글 레이디를 잘 못 추는. 가가 레이디 가가 맞지? 가가가. 가가 레이디 가가. 싱글 레이디 가가가. 그 사비만 조금 하면 사비. 네. 우주 소녀분들 나오셨으니까 네. 흥치뽕을 한번. 도와주세요 쪼꼬미들. 네, 쪼꼬미 가자. 쪼꼬미들 좀 도와주시면서 아 그러면 흥치뽕야로 아 무대로 모셔서 야 우리 우주 쪼꼬미들이 또. 네. 근데 오늘 쪼꼬미들이 약간 쪼꼬미가 아니에요. 쪼꼬미 밀리면 안 된다. 아니 희재님께서 너무 잘 추셔서 쪼꼬미가 밀리는 게 아닌가. 다영이랑 약간 트윈룩인데요. 지금 희재가 센터인 거예요. 센터. 자 센터. 희재님 한국 예고의 힘을 보여주세요. 나왔다. 선배님의 응원이 들어왔어요. 비욘세 쪼꼬미 비욘세 쪼꼬미 비욘세 쪼꼬미 간다 간다 비욘세 흥치뿐이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잘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대박! 아, 너무 춤 잘한다. 대박이다. 진짜. 아, 춤 센스가 있어. 잘했어. 이 웨이브를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배웠어요. 쪼꼬미 분들한테. 아 진짜. 아니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골반이 그렇게 돌아가진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그 뽕숭악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쪼꼬미 분들이 와주셔서 그때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DNA가 있으시네요. 춤 DNA가 있어요. 네. 즐기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선배님으로 볼 때 어떻게 후배 괜찮았었나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하십시오. 예.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우리? 다원 언니. 다원 씨가. 아, 네. 3809님께서 우주소녀 보나 씨,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고 아기 이름을 보나로 지었어요. 그런데 본명이 아니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이쁜 보나 씨, 우리 딸 보나가 다음 달 첫 생일을 맞이합니다. 축하 한번 부탁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한 보나야. 생일 축하합니다. 보나의 본명 그 본명이 예, 김지연 씨죠. 김지연. 아, 네. 김지연. 어 너무 귀엽겠다. 예쁜. 너무 예쁘니까 보나라고 이름을 적겠죠. 그렇죠. 어,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보나가 건강하고 예쁘게 크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나중에 주라고 우리 보나한테 선물 하나 줘봐요. 어, 네. 껌 나오면 안 되는데. 껌 나오면 좋겠다. 아, 나중에 씻으면 되지 뭐. 제 마음을 담아서. 제발. 제발 좋은 거요. 아이고 아이고. 왜 뭐 나왔어? 뭐야 뭐야? 껌이야? 왜 뭐 나왔는데 엑시가 저렇게 놀라? 아이고 아이고. 숙취해서. 숙취해서. 아가한테. 크면. 예 이제 돌을 맞이하는 애인데. 아이고 아이고. 나도 보나 나중에 커서. 네, 보나가 잘 크면... 냉장 보관해뒀다가 네. 그렇죠. 나중에 힘든 일 있을 때 한잔 하고 이건 냉장이 냉동해야 될 것 같은데 냉동? 냉동 해가지고 보나가 쓸 일이 꼭 옵니다. 네, 꼭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네, 네. 그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고유림 보나 씨가 아이돌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았죠. 이거 여기서 아, 네 드라마 캐릭터 이름 아 네. 우리 거기 나오셨었구나. 네 거기서 펜싱 국가대표 역할을 했었었는데 네 아이돌인지 이제 알아보시는 분 아 어,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러잖아요 지금. 아 많이 다른가 봐요 아이돌 활동할 때랑 어, 느낌이 아무래도 배우로 나올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른. 네 그래서 저를 원래 아시던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 그냥 신인 배우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기 어땠어요? 재밌어요? 어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되게 많이 배웠고 또 테리 언니랑 같이 한 거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달 동안 매일 펜싱 연습을 했는데 더 먼저 시작한 김태리 씨보다 승률이 좋았다. 아, 진짜로? 아 이건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좋아야 되는 거. 운동신경이 조금 있나 봐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펜싱을 정말 선수들처럼 매일매일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태리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우주소녀 콘서트에 왔는데 네. 영상 찍다가 제재를 다했다. 진짜요? 아 이거 그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어, 시큐리티. 네, 네 시큐리티님한테 네. 저희가 어 찍으시면 안 돼요. 촬영 금지니까. 아 원래 콘서트는 촬영 금지거든요. 이제 김태리
선배님이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콘서트를. 그렇지. 그래서 본원이 나올 때마다 정말 엄마 언니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찍다가 걸려서 되게 멋쩍게 이렇게 내렸다가. 어, 김태리 씨가 네. 민망했겠다 좀. 그래요. 자, 이제 우주소녀 노래하세요. 네. 아, 네. 벌써 라이브 시간이군요. 아, 네. 아, 나. 아, 네. 아, 네. 어떤 노래 할 건지가 궁금한지 지금 궁금해요. 네, 저희 우주소녀가 3년 연속 1월 1일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맞아. 노래죠. 이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 연초마다 뭐 이 노래 엄청 나오죠. 예. 모든 소원을 이루어야 이루리. 되니까. 예. 이루리, 이루리라. 3년 연속 역주행 신화의 이루리라는 노래. 우주소녀.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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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리 이루리라. 자, 준비되면 바로 갈게요. 준비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고 이 노래를 들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정말 이루어집니다. 예.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루어져요. 복권 되셨다는 분들도 있고 오. 대학교 붙었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루리도 만감부. 네, 음악 주세요. 아,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문제가 미쳐온 날 달콤한 생각은 느낌 설레는만 가득해 이 순간 말해줘 다 말해줘 너의 마음 다 어머 내 피앞에 이뤄져 태도 내가 나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전부대로 함께 whenever whatever 위에 말해줘 눈만에서 너를 비춰 이루리라 봄블라트 라타 널 피우리라 내 맘에 약속해 이 영원해 이대로 너를 향해 빛을 내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모두 보여줄게 whenever whatever 이제 내 곁에만 머물러줘 지금처럼 나만 바라봐줘 언제나 우린 함께 할 거야 별해는 아름다운 이 밤 조금씩 물들어 차올라 이루어지길 너의 소원 난 나에게 말해 들어줄게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숨 잡아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나를 느껴봐 우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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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밤 속에서 난 빛을 찾을 거야 이루리 이루리라 두 번 다시는 오지 다른 세계로 너를 던져 나는 맞춰 빛이 내버 너의 마음을 내게 보여줘 나를 믿어 창을 위로 날아올라 이루리 이루리라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느껴봐 우리 원해 원해라면 어둠 밤 속에서 날 빛을 찾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진짜. 다 이루어졌어 이제. 아 이루리라. 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뿌듯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네. 뭔가 다 될 것 같고 느낌이 좋죠. 서성교 씨가 조카 이름이 이루리인데요. 이 노래 덕에 새 학기만 되면 초등학교에서 인싸가 된대요. 대박. 우리 이쁜 조카 이루리 이루리라. 우리 화이팅. 저희는 이루다 있는데.
어, 이루다가 있어요. 이루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루다 짱. 본명이에요. 이루다 짱. 이루다 짱. 이루다 짱. 감사합니다. 와, 이루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누가? 아, 줄래요? 줄래요? 루다가 네. 루다가 줄까요? 루다가? 아, 어. 네. 아, 하세요. 다영 씨가 하세요. 괜찮아. 정상적인 게 나와야 될 텐데. 숙취 소재 말고. 예, 다영. 다영. 미니 인덕션. 미니 인덕션. 너무 좋죠, 미니 인덕션.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 그래, 장종민 씨. 우주소녀 최근 야구장에서 이루리 무대하고 홈팀 두산이 이겨버렸어. 증명된 승리 요정이라고. 어, 월드컵 독일전 레전드 승료. 맞아요. 와, 우. 노래 진짜 좋은 기운이 막 있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이루리 이루리다. 그러니까. 아. 자, 7289님. 네. 우리 씨 직접 좀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너 너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289님. 네. 희재야. 누나만 챙기지 말아줘. 어... 친구도 챙겨주라. 95년생 이렇게 보내주세요. 어... 어...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선물 하나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 친구야, 선물 줄게. 7289.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야, 다 좋은 거예요. 아... 뭐예요,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 아니, 진짜 이거 되게 아, 나 왜 이렇게 똥손인가 봐. 왜, 뭐예요? 꽝. 어머, 어머, 어떡해. 진짜 대박. 꽝도 있네. 많은 공 중에 이거 하나, 공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상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뭐 공기청... 이게 딱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야, 예. 미안해. 야. 미안해. 희재 씨가 요즘 아, 와인에 빠져있다라는... 아, 네네.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와인셀러도 새로 하나 장만해서 와인셀러를 살 정도면 진짜 좋아하는 와인 냉장고 네 와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잘 어울리죠 와인이. 그 비를 보면서 퇴근 후에 한 잔 마시는 와인이 참 어떤 좋아요. 와인 하나 권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씨에 어떤 와인 좋을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텍스트북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텍스트북? 아, 텍스트북 네, 차례 차례잖아요. 텍스트북이라는 게 좀 좀 보편화돼 있고 좀 쉽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와인이라서 어느 나라 와인입니까? 드셔보셔도 까베르소뇽 까베르소뇽이 어디 프랑스인가요? 아니요, 근데 와인 종류 이름이에요. 까르바네 소비뇽. 까르바네 소비뇽. 술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게 또 몰라요. 종류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주로 저 나라와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와인.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어, 저는 칠레 와인이 조금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조금 알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와인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와인. 우리 우주소녀 중에? 저요? 진짜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조금. 탄닌향이 좀 강한 디아블로 다크레드라고 예전에 어떤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조금 탄닌향도 강하고 조금 무거운 레드 좀 무거운 네. 레드 레드 와인 중에 와 디아블로 다크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디아블로 아 칠레 좋아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디아블로 저. 다크레드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먹어볼게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 디아블로. 예, 네, 저 방금 그 생각. 어? 나 그 게임 들어봤는데? 자, 7289님께 아까 꽝을 뽑아주셔서 네. 딱히 드릴 게 없으니까 노래를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그래. 친구에게 선물. 아, 좋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아, 오늘 컬투쇼 왔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리도라는 돌리도. 노래. 돌리도, 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돌리도. 이재 씨의 돌리도. 7289님의 선물 돌리도.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돌리도! 꽝 돌리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이 온몸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채우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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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연놈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채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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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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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려볼까요? 돌리더 돌리더 내 사랑 돌리도 한번 더 돌리더 7289님이 바로 노래 듣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어, 저 꽉 됐는데 사인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요? 준민정으로요. 제발요. 내 선물 돌리도. 사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준민정 씨 이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아, 여기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아니, 따로 보내셔야 돼요. 아, 제가 사인해서 예, 예, 드리면 예, 예. 작가님 통해 학군. 전화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번호를 예. 드릴게요.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따로 그냥 드리거든요. 아, 네, 네. 민원을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네. 아차 없네요 여기. 그럼요 그럼요. 정전선 씨께서 어쩜 매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래를 이리 잘해 사기꾼. 사기꾼이래 사기꾼. 아, 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혜자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씨. 어 좋아요 남자 정말 좋아요. 네. 당당하고 좋아요 자신감 있는 거. 김민경 씨는 두 팀 장르가 다르니까 너무 신기하고 더 좋네요. 다양한 장르를 오늘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네네. 두 팀의 공통점이 있죠. 춤을 잘 춰요. 아,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우리 그 우주소녀 중에 트롯 잘 부르는 멤버 있어요? 액션이 액션. 어, 한 소절 갈까요? 어, 한 소절 갑시다. 엑스. 네. 작사 잘한.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갖고 18번 해야 돼 언니. 너무 트로트 천재분이 계셔가지고 그래. 준비해주세요. 언니 자. 당돌한 여자 진짜 잘 자신 있게. 광고 듣고 와.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듣고 와서. 네. 연습하세요. 광고요. 자, 오늘의 끝곡은 엑시의 당돌한 여자를 들으면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시작!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아, 맞죠! 나이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자, 김희재 씨 인사해주세요. 그대는 그게 네, 매력이에요.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씨도 고생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우주소녀 라스트 시퀀스로 컴백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저희 우주소녀 함께 보내주시고요. 저희 우주소녀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계속해주세요. 열디도 고생하고 저 균디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